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열이라고 채널입니다. 열은 내렸는데 감기가 호전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행과 집에서 걱정하고 있는 가족에게는 괜찮다고 다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림 같은 풍경에 슬쩍 주변을 돌아봅니다. 어렸을 때 제주 친척집에 내려가면 옥상에서 공 차다가 돼지우리에 공이 빠지던 기억도 있고 제주 전통가옥인 총아집에서도 사람이 꽤 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돼지를 키우는 것도 별로 보이지 않고 주거지도 지금은 아주 신식 건물은 아니지만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 형태의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해안도로를 따라 달립니다. 오늘의 코스는 섭지코지부터 성산 일출봉까지 갑니다. 원래 일정에는 없었던 건데 아침에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추천으로 군산 오름이라는 곳에 바이크로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가파르고 좁은 길이 이어집니다. 맞은편에서 차라도 오면 비켜주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왼쪽에다 세우자. 여기다 차를 세워. 내려오기 힘들겠지. 올라가면 주차장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비켜줄 수 없는 부분에서 마주치기로 한다면 서로 꽤나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오름이야? 바이크로 오르니 주변 시내와 멀리 산방산 그리고 날이 좋아서 저 멀리 한라산도 보입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여기까지만 왔습니다. 이곳에서 더 오르면 아마도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차량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산책로처럼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내심 가보고 싶었지만 아침에 또 미역이 있었던지라 가작 말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지훈이 괜찮냐? 네, 괜찮아요. 지훈이 없는데? 이제 주상절리로 바이크를 이동합니다. 제주도 관광지의 입장료는 대부분 2,000원씩입니다. 학생들 수학여행도 많이 오고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지만 평일이라 그런지 아주 북적대지는 않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날도 뜨끈하고 몸도 뜨끈하니 한라봉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열을 살짝 식혀줍니다. 곧 점심시간이 되어 학생들을 수송하던 버스기사님의 추천으로 자리무레를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 먹으러 자리무레를 먹으러 왔습니다. 식당의 이름은 고목 해녀의 집. 처음 먹어보는 자리무레는 된장이 들어가 일반 초장과 식초가 들어간 무레와는 또 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1인에 12,000원씩. 점심 식사를 마치고 폭포를 한번 들르기로 합니다. 제주에는 유명한 천지연 폭포도 있지만 일정에 있었던 정방폭포로 이동합니다. 정방폭포는 폭포수가 바다로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해안폭포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형태의 폭포입니다. 이제 여유를 부리며 시원한 커피를 한잔 마시기 위해 이동하기로 합니다. 2인의 집에 2층이네? 여기에요. 자, 여기다가 주차를 세로로 하십시오. 아, 그래? 우리는 영화 건축학개론을 찍었던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영화 이후 커피숍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해서 돌과 바람, 여자가 많은 섬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제주라고 하면 유명인의 집이나 커피숍을 연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유명인의 집에 한번 가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남의 집 앞을 서성인다는 게 민폐기도 하고 불편을 주는 것 같기도 해서 커피숍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여유를 부린 우리는 해안도로를 따라 다시 이동합니다. 여행을 하면 그 지역의 시장을 빼놓을 수 없죠. 유통 중에 오일장을 만났습니다. 잠시 바이크를 세우고 구경하러 들어갔습니다. 민족 오일시장이요. 삼다도에 많은 돌, 바람, 여자 중에 많은 젊은 여자들이 육지로 일을 하러 나왔는지 시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젊은 여자들은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분들이더라고요. 제주도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팔렸다고도 하던데 이제 늦지 않은 시기에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한편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간식을 먹고 다시 해안도로를 따라 달립니다. 정말이지 제 컨디션을 제외하고는 제가 제주에 와본 중 가장 날씨가 훌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케줄과 로드를 봐주신 형님과 함께한 일행들이 모두 제 컨디션까지 생각해주셔서 길게 달리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이동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 묵을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제주의 대표 음식 갈치조림을 저녁 메뉴로 정했습니다. 주변이 온통 먹거리와 숙소로 가득해서 멀리 가지 않아도 많은 음식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재미있게 달린 것을 기념하며 내일 아침 성산 일출봉의 일출을 기대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